네, 294페이지요. 40번 문제. 자, 아까 했던 문제는 37번은 부, 성, 무였죠? 40번은 지, 상, 무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 건물, 임차인. 자, 들어갈 때 하는 게 뭐죠? 부속물, 매수, 청구입니다. 이때 들어갈 때, 막 들어간 게 아니고요. 이렇게 네모를 거쳐 들어간다. 기억하세요. 요건 이제 동의 얻었거나, 매수한 경우,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임차인이, 이건 다른 거예요. 토지와 건물은 구별하시라는 얘기예요. 토지 임차인이 들어갈 때는, 이건 이제 부속물이 아니고, 일단 뭐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구별을 하고 공부하실. 이것도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고요. 이렇게 네모 거쳐 들어간다. 이 네모는, 자, 갱신 청구에서 예삼은 갱신되는데, 만약에 뭐 하면, 갱노. 이쪽은 뭐고요? 이쪽은 뭐요? 동의 얻었거나 뭐한 경우, 동의 또는 매수. 이쪽은 뭐에서요? 갱신해서, 예? 만약에 거절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거기에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자, 40번 들어갈게요. 을은 갑으로부터 2010년 3월 1일 기간 약정 없이 토지 뭐에서 임차한 뒤 지상의 건물을 한채 신축. 갑은 2015년 2월 1일 을에게 임대차 계약을 뭐 했다? 해지하였다. 갑을상의 법률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갑의 해지 기간 약정 없는 뭐한 경우? 해지 통고한 경우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을이 해지 통고 받은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경과함으로써 뭐 한다? 소멸한다. 자, 이기 연체하면 이건 즉시 해지 들어갑니다. 근데 기간 뭐가 없으면? 기간 약정 없으면 이거는 즉시 해지가 아니고 해지 통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때 숫자가 675. 임대인이 뭐 하면? 통과하면 6개월 지나야지 끝나는 것이고, 임차인이 통과하면 1월. 이건 부동산이에요. 이건 동산일 때는 이쪽 저쪽 관계없이 며칠? 5일. 그래서 6개월 경감으로써 소멸합니다. 두 번째, 갑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체불로 인해서 뭐가 되면? 해지!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해지 당한 경우는 뭐할수 없어요?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해지 통고 당한 경우는, 자, 해지 통한 경우는 이때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왜? 해지 통하다는 얘기는 뭐야?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숨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뭐야? 바로 즉시 뭐할수 있어요? 예? 무슨 청구권? 매수 청구권 행사해도 좋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시험 볼때 글자 보라, 글자. 무슨 단어가 보이는지. 그냥 해지인지 보란 말이야.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거는 무슨 글자가 딱 보여야 돼요. 해지, 그냥 해지인지, 아니면 뭔지. 해지 통고인지. 그러니까 이런 거 갖다 벽에다 붙여놓고 매일 보란 말이야. 이 반대되는, 헷갈리는 용어를 갖다가 벽에다 붙여놓고 보면, 제목을 보면 나중에 실력이 늘어. 내용을 몰라도.
그럼 뭔가 차이가 있겠구나. 이 차이가 뭘까? 생각하다가 강의 들으면 아 그거구나. 강의 듣다가 이해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일은 뭐야? 가서 제목 막 붙여놓고 이상한 거 제목도 있잖아. 막 붙여놓고 저게 왜 그러지 그만 봐. 그럼 강의 듣다가 이해가 돼. 근데 제목이 없으면 뭐 어디 아니 뭐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가서 비빌 거 아니야. 돈을 벌려도 뭐가 있어야 돼. 처음에 이만한 뭐 종잣돈에도 있어야지 벌 거 아니야. 눈사람 만들려면 처음에 뭐가 있어야 돼? 눈사람 만들 때는 처음에 꾹 눌러가지고 이만한 거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조차도 없으면 뭐 하는 거야? 못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야? 이것만 만들려고 제목만 이렇게 기억해 두고 있으란 말이야. 그럼 9월 달에 빵빵 터져. 여러분도 혹시 불꽃놀이 구경해 본 적 있어? 멋있어 안 멋있어? 근데 불꽃 터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그게? 준비했다가 버튼 누르면 한다. 올라가야 돼. 여기만 출발하면 그다음부터 뭐야? 올라가서 계속 뭐 하는 거야? 빵빵 터진다고 이렇게. 이 느낌이 오는 때가 있단 말이야. 어느 때 온다? 시험 보기 전에 와야지. 이게 시험 보기 전날 온 사람이 있어. 흥분돼. 여러분 흥분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잠 못 자요. 아, 이거 했구나. 아니, 그게 뭐냐면, 그게 도를 아십니까? 이게 도. 물론, 이제 그 종교에서만 도가 아니고, 이 논리 체계에서 그걸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벗어났을 때 오는 느낌이 있다고 해요. 굉장히, 이건 뭐, 진짜 흥분,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내가 이거 알고 있구나. 이거 했구나. 내 왜 졸려요? 재미없으면 졸린 거지. 그죠? 아니면 고민, 수면 부족. 가서 잠 좀 자, 잠 좀. 잠을 안 자니까 수면 부족하잖아요. 계속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계속 뇌가 뭐 하고 있어요? 뇌가 계속 뭐 하고 있어요? 계속 긴장하고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긴장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중간중간 뭐 해야 된다? 쉰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술을 먹어. 뻗어버려. 그렇게 하면 공부하고. 왜 긴장을 풀어야 되거든. 근데 너무 긴장들 하니까 뭐야? 너무 힘든 거야. 이제 그러다 뭐야? 가끔 아프고 싶어? 안 아프고 싶어? 아프고 싶어. 근데 아프지도 못해. 그러니까 가끔 뭐 한다? 좀 쉬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좀 조금 지금 릴렉스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봅시다. 자, 1번, 2번 이해되세요? 해지 통과하고 뭐하고? 해지. 세 번째, 갑을사의 임대차 계약에서 건물 철거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을은 갑한테 건물 매청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뭘까요? 응?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어요. 아까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임차인에게 뭐해도 불리해도 유효해요. 그건 무슨 규정? 그러니까 임의 규정의 대표야 그게. 강행의 대표가 뭐다? 매수 청구권이에요. 네 번째, 건물 매수권을 갖는 을이 권리 행사하는 경우에 갑은 매수를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 왜? 형성권. 그럼 아까 여기서 갱신 청구권은 거절할 수 있어 없어? 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갱신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고 말 그대로 청구권. 매수 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고 무슨 권? 형성권. 자, 다섯 번째, 을이 갑한테 매수 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갱신 청구권 행사할 필요가 없죠? 왜? 해지 통고했다는 얘기는 뭐야?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뭐 할 수 있다? 즉시 들어갈 수 있다. 40번. 시험이 지상물이 되든 부속물이든 둘 중 하나가 꼭 나올 것이다.
그렇게 가정에도 공부하세요. 다음 297페이지 갑니다. 44번. 자, 임대차 계약에서 교부되는 무슨 금? 보증금. 자, 2편 물권, 전세권, 전세금 지급은 반드시 요소죠. 3편 채권, 임대차, 보증금 지급은 요소가 아닙니다. 조문에 없어요. 근데 차임 지급은 요소야. 그러니까 일본에 임대차 계약 뭐 하는 경우, 체결한 경우에 그와 동시에 보증금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 계약을 뭐 하지 않고서, 체결하지 않고서 이루어진 임대차 계약도 뭐 하다? 유효하단 얘기야. 왜? 보증금 집이 뭐가 아니니까? 요소가 아니니까. 근데 왜 보증금을 받을까? 두 번째, 보증금은 임차인이 차임을 뭐 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거나 임차물이 뭐가 된 경우 멸실된 경우에 발생하는 임대인의 임차인 차임지급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뭐하기 위한 것? 담보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임대차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차임에 뭐할 수 있으므로 충당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런데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연체 차임 청구에 대해서 보증금으로 충당할 것을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충당 자유는 임대인 거지 임차인은 충당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주인한테 장사 안 되는 자꾸 돈 달라니까 뭐라고 그래요? 보증금에서 뭐 하라고? 자꾸 까라고 하잖아. 까고 안 까고 누구 마음이야? 임대인이지. 임차인은 까고 안 까고 자신 뭡니까? 없습니다. 충당 자유 누구 것? 임대인 것. 그래서 어떤 임대인은 거기다 특약 따라요. 하루 지연 이자 붙인다고요. 그 날짜 안 주면 하루 지연 이자가 뭐예요? 뭐 2만 원씩이다. 어떤 비싼 뭐야? 뭐 50만 원씩 막 붙인다고. 그러니까 어떤 임차인들은 그 뭐 때문에 무서워서 그 이자가 무서워서요. 악착같이 뭐 한다? 빌려서 낸다고요. 아, 그것도 방법이야. 상대방을 뭐 한다는 거야, 이렇게? 압박한다, 아, 어떻는 거야? 그래서 사람 좋아가지고 밀려도 좋고, 안 밀려도 좋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 세상에서 뭐야? 밀린 사람 뭐야? 아, 좋은 사람이야. 근데 법적으로는 뭐 한다? 지연이를 붙이면 어떻게 하는 거야, 상대방이. 악착같이 내게 돼 있어. 돈은 말을 안 하면 안 와요. 알아서 주겠지. 지금 살아봐서 알아주는 거 한 번도 없어. 뭐 해야 된다? 내가 요구를 해야 돼. 그러면 처음에 사람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 그래도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근데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뭐야? 알기를 우습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분명히 뭐 할 수 있다? 임대시 할 땐 뭐 한다? 특약 따는 게 좋다 안 좋다? 좋은 거야. 그렇고 안 주면 뭐 내버려 둬도 나중에 뭐야 그냥 뭐만 주세요. 아니 나중에 뭐 갖고 와요? 차 빌려 한 10일 갖고 왔어. 그때 주인 뭐예요? 그냥 연체 이자는 안 받을게요. 이자까지 갖고 왔어. 근데 딱 차임만 받고 나머지 뭘 주면? 딱 주면 그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뭐야? 고개를 막 숙여. 고마워서.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늦게 갖고 와서 뭐야 택택거려. 얼굴 막 화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개 수수료 받을 때는요 정확히 받는 게 좋아. 깎지 말라고 그러세요. 딱 받고 그 다음에 보증금 일부를 딱 떼가지고 이사 오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뭐야 휴지라 딱 한 박스 해가지고 딱 갖다 줘보세요. 진짜 고마워해. 보증금에서 까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마운 줄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제대로 뭐하고? 받고 그 다음 뭐야? 성질 날 거 아니야? 그때 딱 떼가지고 그때 딱 주죠? 굉장히 고마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예? 옛날 있잖아요. 조삼 모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에 따라서 상대방한테 고마움을 느끼게끔 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사람이 저 사람 좋다 좋다 좋다. 나 좋은 게 좋은 줄 알았어. 보니까 알고 보니 좋은 게 아니야. 그게 그 바보란 얘기야.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착하다는 얘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절대. 그러니까 법을 공부했으면 어떻게 한다? 받을 건 정확히 뭐 하세요? 받고 그 다음에 일부 떼가지고 뭐요? 갖다 줘봐. 정말 고마워요. 뭔 말인지 아세요 지금? 네. 별거 다 얘기하고 있네 내가 지금. 3번 충당자유는 누구거다? 임대인거지 누구 아니다? 임차인께 아니다. 4번 5번 읽어보세요.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298페이지 46번 자 양도전대에서 동의 있는 전대하고 동의 없는 전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임차권은 물권 채권? 채권이니까 자 갑을 임대차면 갑은 뭐가 되고요? 갑은 뭐가 되고요? 임대인이 되고요. 을은 임차인이 된다. 자 근데 을이 병한테 뭐 없이 갑 동의 없이 이렇게 그냥 전대한 것을 너무 무식하게 그냥 무단 전대. 너무 무식하게 해버렸어. 그냥 무단 전대. 그러니까 무단 전대는 완전 뭐 굉장히 뭐 잘못한 것 같잖아. 그럼 나눠서 보세요. 누구하고 누굴 나눠서 본다? 을하고 병하고 보란 말이야. 동의가 없어도 이 전대는 뭐하다? 유효하다. 유라는 것은 여기서 유라는 얘기지.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여기까지 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건 아니겠지. 당사자끼리는 뭐하다? 유효. 이걸 가지고 갑한테 대항할 수는 없죠. 그럼 또 누가 누구를 봐야 돼? 아니. 병원 보면 되지. 갑의 눈에는 불법 점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을이 병한테 넘겨줄 때는 침탈은 아닙니다. 뭐는 아니다? 그럼 얘가 뭐가 아니면? 침탈 아니면 얘도 그럼 갑이 불법 점유자 병한테 204조는 못 던진다. 근데 몇 조? 던질 수 있다. 기억나세요?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가 침탈이면 침탈이고 침탈 아니면 침탈 아니기 때문에 무단 전대했을 때 이자 의사 반에서 넘겨주더라도 침탈 아니니까 몇 점 못 던진다? 몇 점 던질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건 물청 얘기했어. 무슨 얘기? 그래서 누구한테 반항하라? 을. 아, 일단 계약이 남아있으니까. 근데 이제가 원하지 않거나 반환받았으면 그때 누구한테? 나한테. 그 다음에 갑의 시에서 반환한테는 무슨 점이야? 불법 점이면 맞아. 예? 근데 갑은 을과의 계약을 뭐하지 않으면? 네? 이걸 뭐하지 않으면? 해지하지 않으면 여전히 뭐는 받을 수 있어? 차임은 받을 수 있어 없어? 그럼 차임을 받는 동안은 실제상 손해가 있어 없어? 실제상 뭐는 없는 거야? 손해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갑이 차임에 뭐예요? 대신하는. 예? 갑이 점유는 무슨 점이지만 차임에 가름 차임에 대신하는 예? 무슨 행위? 불법 행위로 인한 무슨 행위? 예, 무슨 배상? 선배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점이라 할지라도 손해배상을 하고 싶으면 이 계약을 뭐하고? 해지해서 끝내면 차임 없잖아. 그땐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을병 무단전대 갑병 차임에 가르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차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1. 을은 병한테 엑스토지를 뭐해서? 인도해서 뭐할 의무가 있다? 병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죠?
그리고 갑의 동이 맡아줄 의무도 있다. 두 번째, 갑은 을과의 임대 契약이 뭐하는 동안, 존속하는 동안 병에게 무슨 점유, 불법 점유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고, 3번, 불법 점유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앞에 키워드가 뭐야?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이란 말 있잖아. 그럼 뭐 받을 수 있으니까? 차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번째, 임대차 기간 만료 시 병이 신축한 건물이 엑스토지에 뭐한다? 현존한 경우, 갑이 엑스토지 임대를 원하지 않으면 병은 갑에게 건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틀렸네. 왜?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데, 즉 병이 갈래면 어떻게 돼요? 동의가 있어야지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적법 전대일 때 가능한 거예요. 다음 다섯 번째, 만약 을이 갑의 동의 얻지 않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우자 정에게 엑스토지를 뭐했다? 전대했다. 을의 행위가 갑에 대한 뭡니까?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 갑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 아까 했었던 거죠? 자, 46번은 동의가 없는 경우예요. 다음 47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X 건물을 을한테 뭐 했고? 임대했고, 을은 갑의 승낙 얻어 건물을 병한테 전대했다. 이 사례가 기준에서 옳지 않은 것. 동의가 있네요. 1. 병이 차임을 을에게 뭐하면? 지급한 경우 갑에게 다시 차임을 지급하여 하는 손실을 부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문장이 좀 애매모호하네요. 어떤 경우일까요? 보세요. 동의 있어 없어요? 자, 그러면 차임 지급 날짜를 볼게요. 을은 갑한테 임대차에서 차임 지급 날짜가 24일이에요. 며칠? 전대차에서 병원 을한테 차임 지급 시기가 25일이에요. 자, 여기 200입니다. 여기도 200이야. 만약에 가정할게요. 자, 24일날 을이 갑한테 뭘 주지 않으면? 차임을 주지 않았어요. 예? 차임 뭐 하지 않았어요? 지급하지 않죠? 네? 그러면 갑은 누구한테 갑니까? 병한테 가서 며칠날? 24일날 저녁 때 가가지고요, 뭐라 합니까? 26일 합시다. 26일. 예? 26일 할게요. 그러면 안 들어왔어. 그러면 25일날 누구한테 가서? 25일날 병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너 지금 날짜에 차임 있지? 그 200을 누구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주라. 자, 25일 차임 지급 요구할 수 있죠. 며칠 날에? 20, 아니 여기 26일 날 차임을 누구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주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갑하고 병 관계가 없는 거야. 이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갑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을 둔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25일 날 차임 지급을 가러 갔더니만 병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을이, 예? 을이 1년치 차임을 미리 뭐하면, 미리 지급하면, 네? 30%를 할인해 준댔어. 할인. 그래서 몽땅 뭐했다? 70%를 누구한테? 을에게 지급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니까 뭐예요? 그건 모르겠고, 그건 네 사정이고, 뭐야? 그냥 달라. 죄다 안 줘야 돼? 왜요? 지급,
질, 이전, 예? 참 미래 좋지? 이거 가지고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아시세요? 그러면 거꾸로 26일날 차임을 줬는데 갑이 27일 와가지고 며칠날 와가지고 돈 달라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어제 줬다.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건 있어. 약속한 날짜에 준 것 가지고는 뭐 할 수 있는데? 대항할 수 있는데 뭐? 약속한 날짜 이전 준 차임 가지고는 대항할 수가 뭐야? 없다. 이걸 왜 듣냐? 혹시 을하고 병하고 짜고 할까봐. 을하고 병하고 뭐 할까봐. 생각해보세요. 을은 도망가 어디 가 숨어있잖아 지금. 숨어있잖아. 차임 받았는데 병은 맨날 뭐래. 줬다고 그러는데 이거 뭐 통장만 찍혀있어. 진짜 준 거 있어. 그래서 둘이 짜고 할 수 있잖아. 즉 뭐예요? 짜고서 줬다 안 줬다 거짓말하면서 갑의 건물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갑한테 부당하잖아. 그러니까 갑의 뭐를 확보를 위해서? 차임 지급 확보를 위해서 병은 언제껏 대항할 수 있지만 이 약속된 날짜에 준 것 가지고는 뭐 할 수 있지만 대항할 수 있지만 약속된 날짜 이전 준 것 가지고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이든 누구든 병이든 저런 걸 알고 있어야지 뭐가 내가 손해를 안 본단 말이야. 내가 지금 병 입장이야. 진짜 어떤 사람 70% 30%가 아니에요. 50%를 할인해 준대. 그러면 현혹 대 현혹이 안 돼. 아 반이니까 그냥 반 팍 집어넣잖아. 그럼 우리는 저 갖고 친단 말이야. 그럼 누구만 애는 타는 거야 누구만? 아니 병이 아니지 누구? 간만 애 먹는 거지. 병을 안 줄 거라고. 나 줬는데 왜 주냐고 그럴 거 아니야. 그때 조문을 딱 드려야 되는 거야. 뭐라고? 지급길 이전 준 차임 가지고는 누구한테? 갑한테는 뭐 할 수 없다? 대응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뭘 알아야지 나중에 손해를 안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공부 안 해놓으면 나중에 다 이런 걸 뭐 대가를 다 뭐해 그러면서 모르면요 돈을 다 지급해가면서 실수해가면서 배워야 돼. 제가 이전에 얘기했잖아요. 재산세가 언제 나와? 어? 아, 난 몰라. 지금 환단 기준 언제야, 그 날짜가? 에? 6월 1일이잖아. 근데, 어느 분이 합격까지 하신 분이야. 중격까지 하시는 분이야. 근데 찬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경험이 없으니까, 저기 가서 아파트, 할인 아파트를 산 거야. 근데 가서 5월 30일로 한 거야. 날짜를, 그 뭐 물었어? 하루. 아니, 합격하신 분이 그렇게 됐고, 그것도 중개업자가. 그게 무슨 얘기야? 그냥 합격하기 위해서 한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르면 가서 뭐야? 그 날짜 하나 잘못 적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돈으로 물어내는 거 아니야. 그 옆에 누가 중개업자 있으면 뭐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날짜 그러니까 거기. 6월 1일 해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돈 벌잖아요. 모르면 돈 내야 돼. 모르면 한다고요? 돈 내야 됩니다. 여행 가서 보세요. 모르면 돈 다 내야 돼. 바가지 써 안 써? 써. 알면? 안 써. 그러니까 법도 모르면 한다? 돈 다 지불해야 돼. 시험 보고 하기에도 돈을 지불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막 자랑스럽게 그걸 얘기해. 하, 내가 5월 30일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6월째 쓸 것. 그걸 들은 사람은 경험이 돼, 안 돼? 중요하구나. 배운 거 그래서. 기준되는 겁니다. 자, 47번 가겠습니다. 갑은 자기 소유 X 건물을 을한테 뭐 했고? 임대했고, 을은 갑에 뭐 얻어서? 승낙 얻어서 건물을 병한테 전대했다. 옳지 않은 거. 이거 동의 얻었네요. 1. 병의 차임을 을에게 뭐 했었고요. 두 번째, 갑이 차임을 병에게 뭐 하지 않고 청구하지 않고 을에게 청구해도 관계없겠죠. 세 번째, X 건물이 강풍으로 인해서 일부가 파손됐어요. 병은 갑에게 수선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병은 갑한테 의무는 있어도 권리가 없다. 꼭 기억하세요. 갑하고 병 관계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병은 갑한테 대신 의무는 있어. 권리는 없어요. 그래서 수선 청구는 병이 을한테 해야 돼. 누구한테? 을한테 하는 것이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다. 갑한테 하는 것이 아니다. 네 번째, 갑과 을이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뭐해도 해지하더라도 병의 전처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병은 일정한 경우에 갑에 대해서 무슨 청구권? 부속물 몇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뭘까요? 일정한 경우는 뭐죠? 일정한 경우는 뭐냐고? 이거 동의 얻었거나 뭐요? 매수. 자, 그래서 여기 일단 적법 전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가능한 겁니다. 48번 가보겠습니다. 을은 갑수의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갑에 몰아둬서 동의 얻어서 이를 다시 병한테 전대했다. 틀린 것. 동의가 있네요. 1. 병이 건물 사용 편익을 위해서 갑에 동의 얻어 부속했다면 병은 전대차 종료 시 갑한테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병이 건물 부속물을 누구로부터? 갑으로부터 매수하면 병은 종료 시 갑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죠? 1번, 2번이 이거예요, 이거. 동의 얻었거나, 이건 이제 병이 뭐야? 병이 누구한테? 갑한테. 동의, 을이 상관없잖아, 지금. 동매. 세 번째, 임대차, 전세차가 모두 종료한 후 병이 건물을 뭐 하지 않고 반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갑은 병한테 차임상당 부당이득 반환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겠죠? 현재 뭐 하기 때문에 사용하니까. 네 번째, 임대차, 전세차가 모두 뭐 했다? 종료가 됐어요. 병이 갑에게 직접 건물을 반환하면 을에 대한 건물 반환 의무를 뭐 한다? 면한다. 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뭐 하면? 합의, 해지했어요. 병의 전세권도 소멸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동의 얻었을 때 갑하고 누구는 관계가 없어요. 예? 갑하고 누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갑은 누구하고 놀고, 을하고 놀고, 을은 병하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노는 아무 관계가 없다. 원래 갑하고 병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근데 갑하고 병이 있을 때 아무 관계 없지만 특칙을 둔 거야. 아시세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특칙? 갑을 보호하기 위한 특징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병을 보호하는 특징이 있단 말이야. 갑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갑이 누구한테 가서 뭐 요구할 수 있다는 거. 병은 거절할 수가 없다. 단 어떤 때? 병이 을한테 지급기일 이전 준 것 가지고는 거절할 수가 없어요. 정상의 중은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병은 갑한테. 그래서 병은 갑한테 뭐야? 뭐가 없는 거야? 권리는 없고 뭐밖에 없는 거야? 의무가 있다는 거야, 이게. 그 다음 병을 본 특징이 뭐냐면 갑, 을 둘이 만나서 뭐 하더라도 합의해서 이 계약을 뭐 해도 해지해도 병은 죽으면 안 되잖아. 원래는 이게 끝나면 이것도 끝나야 되거든. 근데 동의해서 전제했으면 병도 기간 보장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뭐 하더라도 합의하더라도 병의 무슨 권은? 전차권은 뭐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겠죠? 원래 갑하고 병은 관계가 있다 없다? 아무 관계가 없어. 근데 갑의
차임 확보를 위해서 요구할 수 있어. 거절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단 기준이 뭐다? 병이 을한테 지급 길 기준 이전 주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병은 갑한테 뭐는 없어? 돈이 없어. 아까 강풍으로 딱 날아가도 고쳐내는 건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야? 을한테 해야 되는 거야. 갑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계약이 뭐가 돼도 합의해서 뭐가 돼도 해지돼도 전체권은 근데 만약에 얘가 차임을 안 줘가지고 합의 해지가 아니고 즉시 해지를 할 때는 이거 날아가는 거야. 이게 날아가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갑 특별보호규정과 누구? 병 특별보호규정 두 가지를 기억하면 임대차 틀리지 않을 거예요. 네, 잠시 쉬었다가 특별보호하겠습니다.